장의 아들을 내어버린 비정한 30대 부모가 이제 범행 4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아들이 전응아에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얼굴까지 일그러지는 선천성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장애인 시설 앞 도로에 아들을 유기했습니다. 각각 정부 투자기관과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남부러울 게 없는 이들 부부에게 장애아 아들은 떼어내고 싶은 호가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큰아들이 준수한 얼굴에 공부까지 잘하자 이들 부부의 둘째 아들에 대한 미움과 수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복지시설에서 4년여 동안 양육된 이 아이는 부모의 손에 넘겨주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알지 못하고 또 물론 유기했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안정된 직장까지 가진 부모가 이렇게 아들을 버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버려진 아들이 잘 제대로 키워질지 걱정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준수한 아들입니까? 다운 증후군의 작은 아들입니까? 나눠보세요. 그럼 누구 택할 거예요? 누구 택할 거예요? 아예 한 아들만 택하려면. 잘난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픈 아들을 버렸는데 그것이 영광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팔복의 핵심은 가난이고 주제는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하면 부여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의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단어는 이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조차 내속으로 나온 아들이 아프다고 버리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핍박을 받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해야 된다는 사명이 생겨야 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삶은 가치관이 변해야만 가능합니다. 인류 부모이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부부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족의 구원, 고륙 친척의 구원을 원해야 합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마지막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나서 금세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100%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욕심도 많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음란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구원의 손가로 8장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모르고 9장 1절을 읽는 사람은 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의 근심은 자기 근심이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병이 낫기를 구하는 육적 근심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조바심 내는 야망의 고통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혼 남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유대 남성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또 이런 골로새서에서
또 등등 결혼 이야기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평생 혼자 전도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면 아내와 자식들을 전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이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를 시작한 지 20여 년 뒤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20여 년 가까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고륙 형제인 그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믿고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혈육인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 식구들은 돌아올 기미조차 안 보인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갔겠습니까? 이제도 저도 결혼 생활 5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남편과 우리 가족에 대한 애통,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 또 이제 모든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종일 구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도 남편과 아들은 너무 이제 더디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내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집에서 큐티 몸을 10개나 하고 그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큐티를 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남편도 아들도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큐티하게 하려고 아침마다 새벽 큐티 모임까지 했어요. 이제 혼자서 안 하니까 친구들 데려다 놓으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어요. 첫날에는 양심상 나오더니 둘째 날부터는 친구가 와서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방문을 쳐다보면서 아들 친구를 데리고 하는데 그 애들은 은혜를 받고 감기가 걸려도 콧물을 흘리면서 와서 앉아있는데 새벽 6시에 더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서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서라도 들으라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제가 뭐 한 가지 잘했냐 하면 아침마다 큐티하자 맨날 안 나와도 이걸 했어요. 맨날 정말 줄기차게 안 나와도 큐티하자.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걸 기억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아들이 이제 군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고 또 청년부 목자를 하고 지금은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정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근심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한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떠나도 상관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인 자신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하시리라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해줬는데 세계 최고의 종교라고 기독교를 전한 이 스데반을 죽인 자기인데 자기도 구원이 됐는데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랑의 확신은 9장의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남편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졌던 만큼 저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떠나기 1년 전부터는 드디어 저도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라도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라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이 충만할수록 구원받지 못한 식구 때문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곁을 지킨 모범생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이때까지 아버지를 섬겼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방탕한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냐고 화까지 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족권에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마다들처럼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관심이 없고 구원받고 돌아와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식구들을 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다면 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형제의 범위가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내 식구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교회 나가.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이따오 말을 하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했던 바울처럼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도 육적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모세 자신이 생명책에서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교육은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기도했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대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을 원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든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이 죽어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바울이 창자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적용해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대신 학원으로 가는 자녀를 보면서 은근히 안심하고 오히려 교회일에 열심히 남편과 아내 때문에 너무 근심하십니까? 고통하십니까? 해야 할 영적 근심과 하지 말아야 될 육적 근심을 거꾸로 하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구원이 힘들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사명은 두 번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원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 뭐하고 학벌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12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누군가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인류 부모가 그 병든 아이 버리고 잘난 아이 키우면 그게 성공입니까? 예, 모두가 최고인 사람들만 집안에 모여있으면 성공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덟 가지 복으로 얘기를 했어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줄줄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구원의 대상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요, 또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집안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게 잘난 바울의 식구와 바울의 친척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배와 율법과 약속들이 다 없던 걸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쳐놓고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주셨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300년 동안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300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 앞에 부모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장의 아들을 줄 수 있어? 감사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또 불평을 하는 거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합니다.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해결되느냐, 큐티는 무슨 큐티냐 하는 것이 말씀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 환경이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말씀이 폐해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고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히틀러에 의해 가스 학살을 당했어도 또 지금까지 많은 전쟁과 곤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안 믿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 승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난이 와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를 다 쥐고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경제를 쥐시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의 선택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100% 구원되는 집안은 없습니다. 6천 8천까지 모든 친족이 구원받았다는 집안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집이라도 꼭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조건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특권과 함께 사명이 주어진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무조건 나는 택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나오면 무조건 택한 자입니까? 큰 교회 나오면 무조건 택한 자입니까? 예, 우리 집안 자손들이면 무조건 택한 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 속했어도 수십 곳의 교회를 세웠어도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해 연합집회를 위해 진해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그 철갑선, 거북선도 봤잖아요. 그게 마침 복원이 돼서 딱 개방하는 날에 제가 딱 가서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박물관을 좀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가 막 교수까지 불러다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다 유명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 또 주기철 목사님의 또 이제 그 박물관이 생겼어요. 거기는 또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후손이 또 다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영적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했는데, 그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아닌 하갈에게서, 처백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너무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멋진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꾸 거기 속고 싶은 거죠. 약속을 주신 후에 25년의 기다림을 거치고 나서야 언약의 씨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 잘난 자녀라고 다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니 하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 좋은 집, 좋은 뭐 직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자녀, 육신의 남편, 아내로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무책임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가 있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만 만날 하니까. 예.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택하심을 위해 오늘 바울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입만 열면, 맨 처음에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좋은 성적, 좋은 차, 좋은 결혼, 좋은 직장,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구원의 사명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라 하셨는데,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첩 하갈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잘 낳았어요. 근데 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겠어요? 이건 예를 들면요, 내가 돈 벌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 탈세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거죠. 근데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니까 벌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 아들을 오랫동안 주지 않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믿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내 자녀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24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드디어 마음이 곤고해지고 이 사람 믿음의 씨니까 드디어 명년이라고 시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내 자녀가 문제아로 활동을 하고 있어도 또 문제아로 활동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딱 꽂혔어요. 예,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즉 잘난 이스마엘 같은 자녀가 있을 때는 약속의 말씀이 오랫동안 이렇게 꽂히기가 어렵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그냥 부자 장로로서 그냥 정말 안타까움이 없는, 예.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너무 좋아서 침묵하셨어요.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잘난 아들, 효도 잘하는 아들, 그 아들 놓고는 약속의 말씀이 안 꽂힙니다. 근데 문제야 비리비리한 아들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꽂힙니다. 힘든 가족들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맏아들보다는 탕자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내 자녀가 똑똑하고 착해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적용해 보세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아무리 잘난 아들 하바드를 나왔어도 감옥을 갔다 온 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고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자녀를 위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가만 계세요? 큐티하는 게 약속의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큐티하는 게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과 중3이었을 때 아침에 큐티하는데 그날도 여전히 안 나왔어요. 근데 그날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 자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해서 저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잔병이 들었나이다 하고 아뢰었더니 3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시더라 해서 큐티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은 후에 혹은 내가 죽은 뒤라도 어떻게 영광을 받게 하는지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해달라고 참 몇십 년 전 지금 큐티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사명은 약속의 말씀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도 짠 성적도 짠 회사도 짠 뭐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는 구원의 사명은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구원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에 있는 고정관념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누가 믿음의 자녀가 될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찌질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브라함은 그래도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에게는 같은 시간 같은 엄마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근데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야곱에게 행위로 택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몇 시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났거나 또 서로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면 이삭은 두 아들의 행위를 막 비교 분석했을 거예요. 야 먼저 태어나서 역시 마지가 달러 마지가 달러. 예, 그래 또 아니면 뭐 형만한 아우가 없더더니 아니면은 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달랐어 이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거를 찾으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장남이 잘하기를 바라고 출세를 해도 딸보다는 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무너뜨립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에 초점을 둔 믿음은 어떤 순서와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한 것입니다. 쟤는 성실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해. 지금 우리 남편이 성실하잖아요. 그 구원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구원받을 만했다고 성실했다고 이러고 자랑을 할 뻔했는데 계속 큐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에스겔 20장에서 우리 남편의 죄악상을 다 낱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죄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열조의 율례를 쫓으며 조상이 우상이고 자녀를 우상해
자녀가 우상이죠. 그거 있는 죄 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죄를 그냥 낱낱이 언급해서 네, 성실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쟤는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줄 알았지? 네. 아유, 문제만 일으키던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두고 봐야 돼. 아유, 언제 세상으로 돌아갈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니까. 별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술집에 있었던 이렇게 무슨 뭐 동서가 와서 남편하고 너무 잘 살면은 정말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아유, 출신이 술집이잖아.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남자들이 다 그래서 술집 여자 좋아하는 거 아시죠? 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다 취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탕자를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맏아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정작 구원받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문제만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것은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반면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아들 믿음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쟤는 왜 저렇게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겠어. 나는 뭐든지 모범생이고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잔병이 있고 뭐든지 느리고, 아유 근데 똑똑한 우리 며느리가 너무나 우리 아들을 채울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맨날 그냥 뭐 머리가 전두엽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바라세요? 야,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이 똑똑해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 회개를 합니다. 예, 말로만, 저는 항상 입으로만 큐티하고 적용은 우리 남편이 했고 지금도 며느리가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판단하고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성적이 어떻고 행실이 어떻든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구원받은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창세기에 가인은 맏아들이었지만 동생 아벨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다른 씨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왔습니다. 가인인 줄 알았더니 약하고 한계 상황에 병든 에노스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어요. 이스마엘인 줄 알았더니 비리비리한 이삭이었어요. 에서인 줄 알았더니 속이는 자 야곱이었어요. 맏아들 르벤인 줄 알았더니 또 너무 착해서 요셉인 줄 알았더니 며느리와 가늠한 유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만 통해서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뒤엎습니다. 약하고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영적 자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딸보다 아들입니까? 아들보다 딸입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스펙 있는 사람이 더 믿음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어떻습니까? 예. 자, 구원의 사명은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해도 영적 자녀, 주님 만난 자녀를 섬기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버드 나왔는데 안 믿는 자녀보다는 감옥을 갔다 와도 예수 믿는 자녀를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택하심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은 에서처럼 성실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야곱처럼 거짓말 잘하고 문제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본보기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장자의 권리는 세상적인 상속권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사의 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하심의 특권뿐 아니라 사명도 있다고 한 것처럼
장자권은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하는 특권과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목장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직장도 그런 데를 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이 우리들 교회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예배를 위해서 늘 그게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그 길로 놓는 것이에요. 예. 그러시죠? 아멘입니까? 네. 근데 에서는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돈을 벌어야지. 무슨 주일은 주일, 수요일은 수요일. 목장은 무슨 목장. 거기 소들이 뭐 불 뜯고 있냐? 뭐 이래가면서. 육적인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어서 장자권을 기껏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예. 예. 옆에 여기 너무 좋은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거기 옛날에 그 백화점은 굉장히 팥죽이 유명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오늘 팥죽 한 그릇 사준다 그러면 다 가지 않을까요? 예, 아, 그 팥죽이 맛있대는데 팥죽 가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한 것은 영적으로 행한 행위였어요. 그러나 에서가 20년이나 착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야곱이 오니까 고향 땅을 떠나면서 양보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화통한 성품 때문이었어요. 에서에게는 영적 이야기가 절대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팥죽 한 그릇 배고픈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남자들은 배부르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다 싸우는 게 배고파서 싸웁니다. 집에서도 배고파서 싸우고 부인이 밥 안 해줬다 하면 큐티 나눔에 또 글 올라옵니다. 예. 굉장히 그게 큰일인 줄 알고 막 올립니다. 20년간 고생한 야곱을 형에서가 찾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다 야곱이 돌아오니까 자기 발로 믿음의 고향을 떠났어요. 에서와 이스마엘이 성공한 인생 같아도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에서와 이스마엘의 특징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유아셀에 간증한 분도 처음부터 오면 이런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니까 들리기 시작했다. 예, 이게 영적으로 갈급한 것은 가난하지 않으면은 이 천국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형에 비해서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야곱은 믿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다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자기도 속였으니까 속아서 고생을 했어도 세상에 그 재물 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는데 부인은 넷에다가 아들은 열둘이나 까놨으면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그걸 다 가지고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에서는 세상에 그 약속의 땅에서 야곱이 배기 싫으니까 떠나요, 그죠? 이 형제 간에 이 정말 이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지만은 믿음의 후손으로서 내가 아버지 그 믿음 이게 영적 계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다른 씨가 계속 주제인 것이 선택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선택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형제의 구원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식구들, 부모, 형제, 자매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셔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나의 관심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이 참으로 벌어다 주는 돈 또 혹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때문에 복음을 전할 영적인 기회를 날마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세상 지위와 능력과 환경을 넘어서는 특권인 것을 경험하십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신 손양원 목사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학우들인 반란군에게 그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과 교인들이 모인 그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은 내가 두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깨달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므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하면서,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결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 동안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 동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학생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따님의 간증을 들으니 자기 동생들을 죽인 안재선 씨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손 목사님과 죽은 아들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희생과 섬김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는 구원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는 자만이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능력과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산돌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이 지난달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우리들 교회 방이 있습니다. 가면은 우리들 교회 이름이 써진 룸을 가시면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 부모이지만 다운 증후군 아이를 이렇게 버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입양해서 키운 그 사랑은 손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운 증후군 부모를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1호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의식하지 못해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의식적으로 다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이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하는 적용을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무수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구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단어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이타적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내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있는 대로 교회를 다니고 고학을 했지만 환경이 되니까 술, 도박, 음란 여기에 다 젖었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모범생같이 보였지만 그 환경에 모든 것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로마서 8장까지 모든 성화와 영화를 이룬 사람은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고륙 친척의 구원을 원한다는 이 사명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사명은 가족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자기 근심, 내 근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목자가 목원을 섬기고 목사가 목자를 섬기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엎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명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해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족의 구원입니까? 자기 근심입니까? 육적 근심입니까?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그런 한 분의 이런 기도 때문에 이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형제 고륵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았으면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고륵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사명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영적 근심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끊임없는 육적 근심을 영적 근심으로 포장을 하고 온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부모가 장애 아이를 버린 것이나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준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회복되지 않고의 차이인데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가 정죄를 하고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불쌍한 이 인류 부모, 이 인류 부모가 우리 가족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육이 너무나 갖춰져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의 고륵의 구원을 원한다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너무나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주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가지 하는 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쓰시는데 눈만 뜨고 보면 제가 육적 근심을 하는지 영적 근심을 하는지 모를 아버지는 그 근심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되었다함이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삭처럼 24년 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인생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가 내 자녀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바꿔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힘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계속 보여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내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화를 넘어 영화로 간 우리가 구원의 사명으로 이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형상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번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 교회가 걸어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